광주 전남에서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9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와 관련해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면서 어제 1,608명이 확진돼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전남은 병원과 요양원 등의 감염이 잇따랐고 목포와 여수에서 각각 2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등 어제 하루 1,301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진단검사 체계 변경에 따라 중앙부처 선제검사에서 제외된 외국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합니다. 해당되는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모두 2만 1,400여 명으로 검사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전남도는 이 기간에 주 한 차례 유전자 증폭 검사를 실시한 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오미크론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